폴아웃4는 모드를 깔아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해둬야 하는 INI 설정법이 존재합니다. 모드를 깔 때마다 해당 모더들이 페이지에 언급은 하고 있지만 모드를 깔기 전 미리 해두면 편하겠죠. INI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INI는 무엇인가 편을 먼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거나이저를 켭니다.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 중 퍼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INI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카테고리 중 프랩스 카테고리를 누르고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옵션 카테고리입니다. 빠르게 넘겨 런처 카테고리를 찾거나 가장 상단에 한번 클릭을 해준 뒤 컨트롤 F를 눌러 나오는 검색창에 런처라고 적고 다음 찾기를 한번 눌러줍니다. 카테고리 내용 중에 Be Unable File Selection 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있다면 Be Unable File Selection 값을 1로 바꿔주거나 없다면 추가해줘야 합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 적어놓을 예정이니까 드래그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그 후 최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커스텀 카테고리에 들어간 다음 해당 메시지가 없다면 추가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도 댓글에 적어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모두 끝이 납니다.